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천상도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오늘도 네. 블라인드입니다. 네. 피해갈 수가 없네. 선생님은 네. 선생님 영상에서 아마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전 블라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네. 또 힘든 블라인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78년 이거는 잠깐 차 잠깐만요. 이거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네. 말해도 되냐? 네. 일단은 와 이분 되게 지금 일단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거라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이 윗대로 올라가면 할머니가 두 분인가? 그러니까. 할머니인가 누군가가 이게 두 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하세요. 그만큼 이 집안 역시도 이 사주 역시도 공줄이 없단 말 못한다 이렇게 얘기 나와줘요. 근데 이분이 지금 되게 조금 별로 안 좋게 들어오거든요. 저는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와야 된다. 지금 현재 상황 시점이 그렇게 보여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건강 잘 보셔야 돼요. 건강을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자로 따지면은 자궁인데 근데 남자는 자궁이 없잖아요. 근데 자궁의 위치가 아파. 저는 이렇게 일단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픈 게 지금만 앞으로만 또 아픈 게 들어온 게 아니라 살아온 날들이 되게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같이 넘어져도 이 친구는 좀만 찢어지는데 이 친구는 더 찢어져야 돼. 이분은 더 찢어져야 돼. 그래서 조금 운발이 좀 안 따라주고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근데 올해 이렇게 눈물을 흘릴 일이 있어. 그리고 조금 손해볼 일이 있고 지금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잘 좀 피해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 또한 있어야 되는데 그 역시가 적어. 이때까지 46살이잖아요. 살아오는 데 있어서 돌아보면은 나는 한 100명한테 많이 퍼부어주고 이렇게 도와준 거 선심을 쓴 것 같은데 내가 막상 힘들어서 뒤를 돌아보니 뭐가 없더라 이거. 그래서 인연법이 조금 짧다. 초년에도 이분이 조금 눈물을 흘리고 사는 사주예요. 조금 고생을 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 이렇게 일단 나아지고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좀 뭔가 불쌍하다. 이분도 그냥 마음이 애리다 내가. 뭔 일이 있나 지금? 이렇게 부채방을 흔들 때 번쩍이면서 이런 조명 동그란 거 있죠? 네. 그런 게 보여졌는데 그래서 이 집에도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시조 할머니를 모셨던 집안이 아닌가 라는 그런 것도 좀 보여지는데 이거 흔들자마자 솔직히 몇 초 안 흔들었거든요? 네. 그만큼 불쌍하대요. 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나왔죠.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네, 말씀하세요. 제가 늘 여쭤보는 거, 이분 직업은 뭘까요? 저 자문이,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가수라고 하기에도 쇠도 약하고 배우라고 해도 인파가 약하고 그러니까 인연들이 약하고 배우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눈물을 흘리는 연기를 진짜 많이 하셔야 되고 이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왜냐면 배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왜 자꾸 눈치 보세요? 아니 빨리 그럼 다음 답이 있어야지. 배우 어. 확실하시죠? 아, 자꾸 떠올래요? 아. 네 맞습니다. 맞아요? 배우세요. 아, 네. 아, 그럼 이분 여자복은 어떤가요? 여자복도 이분 한번 갔다 왔어야 됐어요. 만약에 진짜 빨리 갔으면 그만큼 안 갔으면 인연이 들어오다가도 이분은 좀 더 아니 왜냐면 그렇게 왜냐면 초년에 저희 손님들도 이런 비슷한 점사 보면 빨리 일어나면은 두 번 간다. 두 번 갈지 세 번 갈지 간다 이렇게 일단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여기도 똑같아요. 인연을 잘 못 잡아요. 다가오는 인연이 그리고 많지 않을 뿐더러
이분을 만나려면 어떤 여자가 와야 되냐면 이분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여자분이 와야 돼. 센 여자분이 오게 되면 이분은 또 한 번 더 고충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보여줘요. 올해 여자가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그 여자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돼. 그래요? 네. 죄송하지만 그 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는 그냥 순전히 저희 신당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네. 이건 진짜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제 견해가 아니에요. 얘기하죠. 네. 자, 이분은 네. 배우 네. 심영탁님이 있습니다. 심영탁이 누구예요? 무한도전에도 나오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도라에몽 매니아 이분이시거든요. 아, 이분 이름이 심영탁이구나. 네. 네, 이분, 아, 이분이신데. 어, 예. 근데 왜, 진짜. 이분 보시는데도 그렇게 불쌍하세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당연히 저 좋은 옷에 좋은 차 다니고 돈 걱정 없어 보이고 다 좋아 보이겠지만 저희 이렇게 신령님 모시는 제자들은 사주를 보고 숫자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신령님께서 말씀 주시는 얘기 들으면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하고 공감할 수가 없죠. 다른 생각은. 가슴 아프게 살아와야 돼. 맞습니다. 이분이 오늘 제가 이분을 갖고 왔던 이유도 그런 걸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분이 이제 그 18살인가 16살인가 연하의 일본 뭔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건 지극히 저희 신당에 그렇죠. 네, 근데 뭐가 보이냐면 죄송한데 이분 그 아까 막 제 건강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건강이요. 근데 뭐 용종 같은 게 보이는데 장 쪽인 것 같아요. 이분 그러니까 뭐 일단 건강을 좀 봐야 돼요. 뭔가 하나가 혹 같은 게 하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일단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분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부모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 거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이 20살 때부터 모델 활동을 하면서 모든 수익을 어머니가 관리하셨는데, 심영탁님의 명의로 보증도 쓰고, 일명 예전대로 하면 빚투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빚에 많이 시달리셨다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그러시면서 소속사에도 계약 해지를 할 때도 빚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것 때문에 심신으로 너무 다치셔서 공황장애까지 오시는 바람에 연예계 생활을 쉬시다가 이번에 조선 최고의 사랑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일을 하시면서 18살 예비 신부와 함께 돌아오셨는데, 네.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선생님 말씀에 심영탁 씨가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번 결혼이 센 분은 안 돼도 좀 받쳐주고. 네, 받쳐주고 하실 분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나는 어린 신부시고 하시다 보니까 좀 잘 받쳐주시고 잘 해주시면 그쵸. 네, 좋은 사랑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고 저는 일단 포장을 하지만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근데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희 손님들한테도 네. 안 좋다라고 하면 안 좋대 어떻게 찝찝해가 아니고 안 좋으면 거기에 맞게 돌아가건지 피해 가시면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피디님이랑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맞다면 그렇게 안 하면 돼요. 그게 점차를 보러 와서 솔직히 복채를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돈 안 아까워요. 본인도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심영탁 씨 걸 아셨고 네.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아셨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다시 새로운 출발하시는 심영탁 씨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심영탁 이분 같은 경우는 부인이 18살이 어리다 하더라도 이런 심성은 착해요. 그래서 이 천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쁘게 보여지는 부분은 없고 그만큼 고생한 만큼 내가 복을 받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 때와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수준은 조금 넘어가고 지금부터 새 출발을 하고 가기 때문에 괜찮지만 내후년 딱 3년 정도가 좀 고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조금 순탄하게 간다. 근데 앞자리 오는 바뀌면은 이분이 무슨 출연을 하더라도 조금 더 그런 슬픈 연기 뭐 되게 조금 힘든 연기 이런 걸 하면서 나중에 우리 노년 배우분들도 뒤에 성공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응원합니다. 신영탁님을. 네.
네, 선생님 오늘은 네. 오랜 휴식기를 갖고 네네. 계시다가 다시 컴백을 하시는 심영탁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네. 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오셨다고 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좋은 일만 네. 네, 응원합니다. 심영탁님 그리고 팬분들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